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제 핵심 요약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이 시험에 가장 실무에서는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 잠시 살펴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자계약서인데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라고 했죠.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고, 실거래가격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고요.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검인받아야 되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맹신탁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리고 그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리고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었다면 유효하고요. 맹신탁약정이. 그리고 주택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이라고 했고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요.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경매, 공매, 매수 신청 대리 요세개 파트고요. 시험에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은 공장 같은 거, 창고 이런 것들은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어야 하고요.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도 적용이 되고요.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적용 안 되고 예외적으로 LH, 그다음에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적용됐었죠. 근데 상가는 대기업도 적용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9억, 과밀억 재권역 부산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김포, 광주, 안산, 용인의 경우 5억 4천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만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임시 특례 규정은 적용됩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것.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은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1급 감염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은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게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적용 안 되고요. 최단기 존속 기간,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이런 거 적용되지 않고요. 증액 청구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전부 다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임시, 표준, 대개,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거,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것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 존속기간이 상가는 1년입니다. 주택은 2년이었고 농지는 3년, 농지 단연생식물재배지나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5년입니다. 주택, 상가 모두 평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해지한 경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요거는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법정갱신. 법정갱신을 하기 전에 주택이든 상가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요. 자, 법정갱신인데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주택하고 차이점,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는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만, 갱신 통지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은 경우 법정갱신 자동 연장됩니다. 1개월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가는 1개월이고 주택은 2개월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 연장되면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요. 자동 연장되면, 자동 연장,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같은 말인데요. 자동 연장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하고요. 3개월 후에 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법정 갱신의 경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은, 갱신 요구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은, 자동 연장의 경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00년 동안 장사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초과하더라도 주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말 안 하면 계속 연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씩. 단,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년 계약했는데 갱신 요구하면 4년이 연장되는데, 만약 6년 계약을 했으면 갱신 요구하면 또 6년이 연장되면 12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요. 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연장은 10년 초과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인데요. 대항력은 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지요. 그런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한 다음 날 오전 0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서울에서 문제가 궁중족발 사건이라고 문제된 적이 있었죠. 주인 받겠다고 세입자가 수억을 들여서 인테리어 비용이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망치로 가지고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습니다. 주인을 살인미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억 초과하더라도,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그 말은 건물주 밖에도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장사할 수 있고, 또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인 밖에도 10년간 원칙적으로 장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항력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데, 이 우선 면제 효력은 확정일자 받은 당일입니다. 당일. 단,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3일날 인도받고 2일날 만약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당일이지만 대항력이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이기 때문에 4일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길 것입니다.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대항력이 갖춰져야 되니까. 자, 승계인데 금융기관 등은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시 우선 면제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생겼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은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선 면제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해놔야만 계속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입니다.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서울은 얼마였습니까? 서울은 9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6억 9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은 제외하고요. 안산, 김포, 광주의 경우에는 5억 4천, 6954 이렇게 하면 되겠죠. 6954. 우선 면제는 5억 4천 환산보증금이 그 밖의 지역은 환산보증금 3억 7천 이하인 경우만 우선 면제 받았습니다. 근데 최우선 면제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은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 뒤에 끝다리를 잘라서 올리면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과밀억제권역은 우선 면제는 6억 9천 이하에 되고 최우선 면제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우선 면제 받으려면 5억 4천 이하인 경우 후순위보다 전액 우선 면제 받죠. 기타 지역은 우선 면제 받으려면 3억 7천 이하여야 되고요. 최우선 면제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까지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같은 말입니다. 이런 최우선 면제는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경매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천만 원씩 최우선 면제 받아가야 될 돈이 10명이어가지고 1억인데 이게 경매 낙찰에 1억에 낙찰됐다면 5천만 원만 떼주기 때문에 1천만 원 최우선 면제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울의 9억이라는 말은 주택에는 없는 숫자죠. 주택은 모든 보증금 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그러나 상가는 9억을 초과하면 우선 면제도 못 받고 최우선 면제도 못 받고 최단기 존속기간도 적용 안 되고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최단기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거 다 적용 안 된다고 했죠. 적용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9억 초과더라도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한다고 했죠.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 요건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상가임대차위원회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상가임대차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나머지는 주택임대차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요게 10명이라는 것만 차이 납니다. 나머지 위원장 법무부 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임기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상가는 권리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더 추가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은 지사 또는 사무소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고요.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임기는 3년이고요.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에도 연임 제한 없다고 했습니다. 보궐위원은 전임자 남은 임기입니다.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 30일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안을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될 때까지 지금 현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 받아가겠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되고요. 6개월입니다. 옛날에 처음에 3개월로 됐다가 개정됐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예외가 있는데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즉 새로운 세입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 더 이상 이제 1년 6개월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상가로 사용하지 않겠다 주인이, 아니면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사용 안 한 경우도 전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주인이 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 줄 필요 없고요. 만약 그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고요. 손해배상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만든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그러나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 없는 것,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됩니다. 이를테면 백화점 할인 매장, 전통시장 X, 이 말은 권리금 제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니까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되고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에 해당되면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 없고요. 전차인도, 세입자한테 다시 세를 얻은 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인 협조 없이는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아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감 청구인데 정액은 5%밖에 안 되고요. 1년 이내엔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리고요. 감액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상한선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병 그 코로나에 때문에 감액 깎아줬다가 다시 정액하려고 하니까 5%밖에 못 올려주겠다. 이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200만 원 받다가 장사 안 된다고 100만 원 깎아줬다가 다시 200만 원으로 원상복구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주택은 1할인데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기준금리 더하기 2%인데 이거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 비교를 해놨죠? 지난주에 주택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 해지하는 거, 이거는 과거에 연체한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연체되고 있을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거,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되는 거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금지, 집합 제한을 3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폐업을 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해지를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여기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고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두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유리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경공매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